좋아하는 노래죠. 가자. 163으로 가봐라.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아침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 예쁜 사진 찍은 다음에 준비해 볼게. 네, 됐어. 몇은 샀지? 몇은 샀어? 퐁퐁 내무셔도 안 산 것 같아. 샀어? 저 내가 여섯 사면 이 오빠 덤으로 줄게. 오늘 데리고 와. 어? 싫어? 싫어? 자, 오늘 엔딩. 우리 정식이 단장님이신데, 그 다음에 나오셨어요? 내 눈에 안 보여, 지금. 안 나왔어, 아직. 어메, 늦잠 주무시는 남자. 그럼 누가 나와야 돼? 건우 오빠. 건우 오빠. 아, 나왔어. 역전 바로 나왔으니까. 앵커로. 누구야? 손들어, 건우 오빠 보는 거니. 이따가 보내줄게. 어. 몸부림장 18호로 와. 몸부림장 18호로. 자, 우리 저 대한민국 또 저희가 여기 지금 수국축제에 오신 우리 품바님들이 다들 정말 품바의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짧지만 아주 그 인지도가 높으신 우리 품바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런 구경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경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저기를 회의를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이런 힘인거리를 그렇죠? 자, 명심화 예술단이 그 가능함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엔딩으로 바람의 소원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님들 너무 많이 오늘 아침부터 잠도 안 자네.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하면서 좋아요를 눌렀나? 사람에 비해서 좋아요 수가 적네. 자, 사랑님들 분박 관리 열심히 공연해서 열심히 우리 만나는 우리 인연 2년이 되신 우리 님들하고 잘 지내고 있사오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좋은 이미지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그런 공연자가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바람의 소원, 바람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수국축제 놀러 오신 분들 좋은 추억 쌓아가시고 갑시다. 어서. 네, 이 사람에게 말이요 4년 된 스타킹 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키워서 입고 다닙니다. 우리 초보님 지금 내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욕보십니다. 가위 머리띠로 넘겨 넘겨. 제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네. 미친년 같이 생긴 거.
키운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냥 키운 강아지들 지금은 2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잃어버렸네. 다 이때 좀 잃어버려갖고 보고 싶어. 여기 슬픈 노래하면 눈물이 더 나네.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야. 노래가 슬퍼서 우는 거. 자, 막아. 네. 자, 앵콜 어떤 곡을 할까? 당신 때문에? 자, 그럼 신나는 곡 한번 가자. 예? 자, 우리 단장님 준비되셨어? 그런 거 그냥 줘, 그런 거 줘. 아니요, 우리 신랑이 빨리 내려오래요. 우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끝나면. 우리 둘이 좀 맞벌이에요, 맞벌이. 근데 요즘에는 어쩌? 맞벌이지만 어떤 분의 파워가 더 세? 그렇지. 여성은 상위 시대라고 했어요. 여성 상위 시대가 뭐요? 여자들도 밥과 위에다 밥 먹는 시대다, 이 말이요. 옛날에는 뭐 했어? 집에서 부엌에서, 숲에 누룽지 딱딱 긁어가지고, 그놈 끓여갖고 먹었잖아. 우리 누룽지도 팔아, 누룽지 두 개, 나머지. 그지 말? 내가 난 파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누룽지, 왜 사람들이 누룽지를 푸는 거야? 곡물을 태운, 태워서 먹는 거. 그 바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커피. 우리 모닝커피 마시죠? 그쵸? 옛날에 뭘 먹었어요? 숭늉을 마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곡물을 태운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그게 먹고 흡수를 하게 되면요. 노폐물이 사라진답니다. 노폐물이 빠진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숭늉이 있고 커피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커피 많잖아요? 아셨죠? 커피는 바로 슬라이드 양쪽에 있습니다. 자, 갑시다. 당신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어뒀어요. 노잼이라고. 노잼이. 사모님, 어서오세요. 갑시다. 가자!
여보세요. 예. 그 말씀 좀 생각해 보려다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아침부터 누구한테